타로 카드로 말하면은 데블 카드를 있잖아요. 네. 악마 카드. 네. 그게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사실. 아. 완전 반전되는 그런 운이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오늘 촬영 날짜가 4월 27일인데 네. 하반기에 조금 기운이 좀 좋은 띠, 좀 대박나는 띠는 어떤 띠가 있을까 하는 질문인데 첫 번째로 선생님이 뽑아주신 띠가 무슨 띠죠?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제일 좋은 띠는 범띠라고 생각해요. 범띠? 네. 아, 호랑이 띠. 네, 호랑이 띠. 그러면은 호랑이 띠 분들의 일단은 전체적인 운세가 하반기 어떤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 가면서 뭔가 이 범띠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무엇인가 제안을 많이 받을 것이고요. 직장인분 같은 경우는 아니면 진급의 기운이나 아니면 이직의 기운.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기운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또 귀인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럼 또 나이대별로 한번 여쭤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24살 우리 범띠 분들이에요. 24살 분들은 좀 어떻게, 어떤 부분이 좋아 보이는지. 네, 24살 범띠들은 지혜를 갖고 태어났어요.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갖고 태어나고 재능도 많고 재주도 많고 리더십도 많고 타로 카드로 말하면은 데블 카드를 있잖아요. 네. 악마 카드. 네. 그게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사실. 아. 완전 반전되는 그런 운이거든요. 네. 네, 좋아요. 그다음이 36이죠. 36 범띠 분들. 네, 36. 36 범띠들은 대체적으로 올해 아마 봄부터 좋은 기운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36 범띠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범띠들이 내년에 이민년이 되면서 아마 꽃을 확 피울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봉오리에서 이렇게 착 벌어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병인생 36살들 내년에 꼭 문서운 들어오는 거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나이가 이제 48세 되는 우리 호랑이띠 분들이에요. 네. 이분들은 또 어떻게 운세가 어떻게 보이시는지. 뭐 갑인생은 뭐 올해 신축년이라도 내 세상을 만난 것처럼 내가 다시 왕이 된 것처럼 대운이 시작이 됐다라고 믿으시면 돼요. 대운이라 해서 그게 아주 큰 기운이란 뜻이니까 그 운이 좋은 큰 대운이 될 수 있도록 갑인생들 분발하시고 노력하시고 게을르지 않고 뭔가 찾으려 하고 노력하면 아마 갑인생들은 아마 대박을 한 10년 동안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운이 들어온다 이분들은. 네. 이분들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이 대운이 들어올 때도 뭐 점을 한 번쯤 봐가지고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좋은지 알고 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야말로 그럼 한 번쯤 점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중요하죠. 왜냐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안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점사 보시고 다독여 가시고 청소할 거 있으면 청소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60세 되시는 우리 범띠 분들이요. 네. 이분들 하반기에 운세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60세 범띠들이 의외로 참 고난이 많았어요. 네, 인정을 못 받는 그런 범띠들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를 그렇게 되면 사람이 하나를 내려놓게 되잖아요. 네. 하나를 내려놓게 되다 보니까 그 하나가 채워지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은 올해 하반기로 가면서 점점 좋아지기 시작해서 내년에는 집안으로 경사가 많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아, 예. 올해 하반기에 이제 하반기 운세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전체적으로 모든 나이가 괜찮네요. 네, 좋네요. 괜찮아요. 네. 그럼 마지막 우리 호랑이띠 분들한테 한 말씀 또 해주세요. 하반기에 우리 범띠들 축하하고요. 거의 모든 범띠들이 좋은 기운이 많이 박차고 들어오니까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 말씀대로 이게 참 생년월일마다 다르니까 네. 좀 더 정확하게 보고 싶은 분은 점사를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게 나오겠죠? 아, 그럼요. 그렇죠? 당연한 네. 거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